특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구들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알고 계셨던 공구들 사이즈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MX2 스퀘어는 그동안 엔진 타입으로 구동되던 중장비들을 우선 전동화시킨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 브레이커, 10사이즈 커브수, 6인치까지 타공이 가능한 코어 드릴, 그리고 LED 타워라이트까지 4가지 제품이 있고요. LED 타워라이트를 제한 제품들은 저희가 바깥쪽에 시험을 위해서 이용을 시켜보았고, 그리고 여기서 LED 타워라이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굉장히 빛이 밝으니까 눈 조심해 주시고요. MX 스퀘어 LED 타워라이트는 유선과 무선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먼저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높낮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조정으로 최대, 자, 조심하세요, 27,000루멘까지 빛이 밝아지면서 어느 작업 환경을 화면 대낮처럼 밝혀주는 MX2 LED 타워라이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며칠 전에 굉장히 강풍이 셌었어요. 그렇죠? 이 LED 타워라이트는 시속 55km/h의 강풍에서까지 진행하고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콘크리트 한마 제품입니다. 이렇게 한마는 SDS 플러스와 막스 타입, 그 외에 핸들 모양과 이제 힘의 세기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일자형 브러쉬리스 한마는 기존의 D핸들과 다르게 길다란 리치를 가지고 있어서 하방 작업을 하실 때 크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셔도 편안하게 작업이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게가 무려 1kg이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작업 시간에도 허리에 부담이 크게 없는 제품입니다. 이 무게가 1kg 가벼워져서 힘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FHX의 X와 견주는 파워까지 지닌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파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러키 한마의 프리미엄 라인인 FHX와 FHP에 대해서 김용준 사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HX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스트레스첩으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여 제품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경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안티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말랑말랑한 쿠션이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 부분에서 오는 진동을 쿠션이 완화를 해줘가지고 사용자의 손목을 좀 더 부담이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오토스탑 기능입니다. 드릴을 사용하실 때 예상치 못하게 손목이 돌아가서 손목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각도 이상 돌아가면은 자동으로 제품이 정지돼가지고 손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FHP를 이용해서 김윤 사원이 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P는 최대 32mm까지 타공이 가능하고 현재 18mm 드릴비트가 껴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타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타공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타공된 구멍을 보셨을 때 전용 집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먼지가 확연히 앞으로 깔리지 않고 집진기 모두 흡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세 번의 딸깍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집진기 안에 들어있는 헤파 필터를 자동으로 털어주는 오토 펄스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MX Fuel 코어 드릴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치까지 타공이 가능한 MX 코어 드릴은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한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왼쪽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표시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힘의 압력을 나타내는 주황, 초록, 빨간색으로 힘의 압력을 나타내주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누르고 있으면은 빨간색에 불이 들어오면서 조금 힘을 빼줘야 되고 힘을 너무 적게 주고 있으면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힘을 더 줘야 초록색 불로 들어오면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코어 드리비트는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작업 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앞에 한마처럼 자동으로 정지되는 오토스탑 모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빼낸 콘크리트 모형이고요. 다음으로 14인치 컷오프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인치 컷오프쇼입니다. 이름 그대로 14인치의 날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엔진으로 보통 구동되던 타입들을 말할 거예요. 근데 엔진 냄새 많이 나고 시동 결절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미러키 14인치 컷오프쇼는 원터치로 간단하게 시동이 걸리고요. 3초 만에 최대 RPM에 도달하면서 손쉽게 콘크리트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연 보도록 하겠습니다.